짠, 옥스 용두산 케이크인가? 몽블랑이에요. 요런 픽이 꽂혀있네요. 3일쯤 전에 산 빵인데 먹어도 되겠지? 제가 네일을 한 지 벌써 3주나 돼서 오늘 또 뉴 네일을 하러 갑니다. 깜찍한 디자인으로다가 예약을 했어요. 제가 네일샵 원장님한테 뉴밍아웃을 못해가지고 하는 과정은 진짜 도저히 못 찍겠더라고요. 다 하고 보여드릴게요. 엄마, 맛있어. 내일하고 집에 왔어요. 자세요. 선. 선 주세요. 선 주세요. 선 주세요. 선 주세요.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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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수루미가 한장 아는 펫 보타닉스 오메가 3 연어 맛이에요. 입맛 없을 때, 사료 잘 안 먹을 때 사료에다가 이거 하나 엄청 잘게 잘라가지고 얹어주면 몇 개 쭈어 먹다가 밥 한 그릇을 뚝딱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에피타이저 용으로도 쓰고 보상용 간식으로도 쓰는 트릿이고요. 요거는 항상 안 떨어지게 구비해놓고 있습니다. CLA 데일리 마스크 베이지 컬러 대형으로 40매 구입했습니다. 하늘 색깔 쓰고 다니니까 너무 튀기도 하고 얼굴 톤에도 좀 잘 안 맞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베이지 컬러로 샀고요.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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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 서치해가지고 구입한 테팔 매직 핸즈 프라이팬이랑 웍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떡볶이 데펴 먹다가 프라이팬을 작은 거를 하나 태웠어요. 큰 프라이팬 하나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작은 프라이팬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새로 샀습니다. 24cm짜리 프라이팬이고요. 테팔 매직 핸즈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수납하는 게 되게 편리해가지고 매직 핸즈를 제가 사랑하거든요. 저처럼 좁은 집이시거나 정리 잘 못하시는 분들 그냥 코기만 나도 정리가 끝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냄비를 한번 태워먹으면서 이 테팔의 코팅력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거고요. 또 쓰다 보니까 이런 웍이 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냄비처럼도 쓸 수 있고 볶음 요리할 때도 편해 보여서 웍도 하나 사봤거든요. 22cm짜리 웍이고요. 1인분에서 2인분 사이 요리하기 편해 보이고 또 혼자 살고 주방도 작고 해가지고 일부러 큰 사이즈 말고 작은 사이즈로 사려고 엄청 디비었어요. 너무 안 와서 이걸 언제 샀나 택배 조회를 해봤는데 3월 1일 날 샀더라고요. 노필터 TV 보는데 나영 언니가 핑크 컨버스를 저한테 영업을 하셔가지고 컨버스를 샀어요. 언니가 추천하면은 저처럼 품민수 하는 사람이 많아서 품절이 잘 되기 때문에 거의 영상 보자마자 바로 서치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사긴 샀는데 국내 재고가 품절이 돼가지고 니 거는 해외 배송으로 보내줄게 기다려 라고 하셔서 주문을 넣었는데 그게 오늘 도착했습니다. 오늘 3월 24일이고요. 정확하게 24일이 걸렸네요.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목 빠지게 기다린 컨버스고요. 이거 하나 까는데 말이 참 많아요. 지네병인지 이 한 달 사이에 진짜 신발을 너무 많이 샀어요. 봄을 맞아서 신발만 산 것 같은데 택배가 한 달 동안 터미널에서 많이 뒹굴었는지 다 찌그러져서 왔고요. 제가 또 요새 까레에 미쳤잖아요. 알록달록한 스니커즈를 좀 사고 싶었는데 신발 색깔로는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컬러라서 과감하게 질러봤고요. 얘는 진짜 좀 오묘한 핑크다. 찐핑도 아니고 연핑도 아니고 약간 보라기가 살짝 섞인 핑크고요. 좀 약간의 의문이 드는데 해외에서 바잉을 해가지고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컨버스 코리아 택이 달려있고요. 뭐지? 근데 박스에는 중국어가 적혀있거든요. 뭐지? 마감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요. 좀 오염된 부분이 몇 군데 보여가지고 조금 당황스럽네요. 짝퉁을 샀나? 중국에서 이런 컨버스 코리아텍도 만들어주나? 짠! 원래 컨버스 로고가 이렇게 생겼었나? 한 달 기다려서 짝퉁을 받은 건가? 기분이 좀 그렇네요. QR코드도 있는데? 신발혀에 QR코드도 있거든요? 뭐지? 이렇게 정성스럽게 짝퉁을 만드나? 신발은 225에서 230을 신는데 컨버스는 220을 사서 신거든요. 컨버스를 또 뭐 꽉끈인가 뭐라고 하면서 일부러 막 10, 20씩 크게 신는데요. 사람들이 다 크게 신는 걸 추천을 해서 저도 230으로 주문을 했고요. 완전 큰데? 뭣도 모르지만 남들 따라서 230 사이즈로 크게 사봤어요. 이렇게 끝까지 쪼아가지고 신으려면은 크게 신어야 된대요. 발목까지 좁아 놓으니까 벗겨지진 않아요. 컨버스 로우는 발볼이 너무 좁아가지고 신을 때 좀 아픈데 이거는 괜찮네요. 갑자기 짝퉁이란 생각이 드니까 제가 20살 때 뉴발란스 993이 국내에 진짜 미친 듯이 유행했거든요. 993 USA가 또 유행하면은 다 따라서 신어야 되거든요. 어린 마음에 용돈을 모아가지고 뉴발란스 993 USA를 샀단 말이에요. 신발을 제가 그냥 사면은 당연히 가품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전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신고 다니거든요. 착화감이 너무 쓰레기 같아서 아니 뉴발란스 신발 이렇게 착화감이 안 좋을 수 있나 이러면서 이렇게 신발을 유심히 봤는데 뉴발란스 로고가 N이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N 로고가 N이 아니라 교묘하게 생긴 H 저는 뉴발이 아니라 휴발란스 993을 뉴발인 줄 알고 신고 다닌 거죠? 그랬던 게 생각이 나네요. 예쁘긴 예쁘네. 원효대사 해골물 아니겠습니까? 정품이라 생각하면 정품인 거고 짝퉁이라 생각하면 짝퉁인 거고 일단 마음에는 들어가지고 그냥 신고 당길게요. 하이즈 남는 거 보이시죠? 이만큼은 크게 신어야 간지인가 봐요. 요즘 친구들은 일부러 이렇게 크게 신는데요. 우리 뛰어오는 거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예원님. 목소리 나와도 돼요? 네. 초콜릿, 인즈. 사탕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세 번이나 봤어요. 진짜요? 어, 들어놓고 자고. 어떡해. 맛있게 드세요. 잘 가요. 왜 이렇게 어색해. 얼굴 팬이잖아요. 잘 가요. 먹을래? 술 한잔 마셔야지. 연어도 먹을래? 이렇게 하시네. 나는 술 못 먹는 줄 알았네. 우리 술 못 먹는다고.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바닥이 제로 맞아. 이걸 먹어야 돼. 새우가 진짜. 유니, 비율은 몰라. 비율 몰라.
바지 입었어? 쟤 너무 밝아서. 빨리 그렇게 해요. 옷걸이. 이 크림만 피었나? 나 여기서 빨리 사야겠네. 가벼운 것만 달아야겠지? 저게 안 보이는 것이. 아, 뭐 저렇게. 근데 봐봐, 꽃봉오리 다 열렸어. 이런 차는 안 따라다닐 건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진짜. 내가 원하는 걸로 하면. 나는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이거 먹을까? 맛있어요. 미트볼 김치 먹고 싶어. 근데 버터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래. 너무 우리 꼽지 않아? 많이 시켰다 우리. 근데 뭐 선물 사고 가방 사고 이러면 뭐라 해야 되지? 한 일주일치 짐만 좀 챙겨서. 또? 또? 근데 집에 한 것보단 아닌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김치도 이런 많이 안 들어가. 난 김치 소금과 김치 엄청 많이 넣는 스타일로. 나 밍밍하네. 애기 근데 맛있다 전체적으로. 딱. 괜찮아. 푹신하다. 푹신푹신하네. 아, 이렇게 앉으니까 우리 집에 못 놔두겠다. 우리 집 딱 두 명 앉을 수 있는 큰 곳. 아, 가고 싶다. 아. 독립 영화를 하나 찍어. 쿠커를 어디다 써? 그 프라이팬에 뭐 볶고 긁고 할 때. 그래 내가 이거를 적어놨거든 메모장에. 감사합니다. 귀엽다, 내가 되게.
내가 파리에 살아서 이렇게 한다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네. 항상 거기에 내가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돼. 꼭 시작이 나. 이런 세계관이야. 내가 여기 있다니. 내가 소름이 있다니. 한 번도 갈 생각을 안 했거든, 나는. 유럽은. 언제든 뭐든 해볼 수 있지, 우리도. 그러니까 나는. 우리도 해볼까? 사실 별거 아니고 지금 안 했는데. 근데 나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 너 해왔으면 너 당장 떠난다 얘기하니까. 뭔가 당장 떠나야 될 것 같아. 우린 진짜 줏대가 없나 봐. 나 줏대가 없어. 땡빛을 내서라고 간다. 주변 사람들 더 그런다니까? 진짜 좋지. 지금 가는 게 좋지 않아? 강아지야? 야, 인형인 줄 알았다. 근데 마음에 든다. 커피팅 한번 사러 갈래? 커피팅 클래스가 있더라. 있지. 아, 내일 비 오나? 안 되는데 비 오는 주말에. 케어 왜 맞거든. 뭐 살 게 있어서. 커피도 먹고 내가 한라봉도 따줄게. 한라봉도 좀 먹고. 한라봉 좀 줘봐라. 맛있겠다. 아, 그냥 소금 먹어야 되는데. 와, 바닐라. 와, 그냥 바닐라우유 먹었는데. 와, 아, 피키가 도는 거 같다. 야, 한라봉까지 딱 먹어주면. 룰루와 룰루와 오늘은 영상 편집하는 날입니다. 집에서 안 씻고 있으면 너무 편해가지고 사람이 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퍼지려고 나갈 일이 없는데 씻어봤습니다. 더 이상 인테리어에 손을 안 대려고 했는데요. 오늘의 집 구경하는데 너무 귀여운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테이블을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위에 또 의견을 물어봤는데 또 마침 제 친구가 원래 쓰고 있는 의자, 책상을 자기한테 당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가지고 드렸습니다. 가구 업체와 소통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배송이 거의 3주? 4주? 그 정도 걸렸거든요. 저랑 연락이 잘 안 돼서
생길 문제라서 그 부분은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근데 마감이 좀 불량해가지고 새 건데 새 것 같지는 않은 좀 약간 당근으로 구한 듯한 느낌의 제가 접이식 테이블을 쪼개놓은 거를 하나 사서 쓰고 있는데 이 쪽은 집에 쓰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조그만 사이즈 큰 걸로 살 거 하고 그랬는데 오늘의 집 구경하다가 지름이 80cm짜리인 예쁘게 귀엽게 생긴 밥상이 접이식 테이블이 있어서 또 홀랑 사봤고요. 책상이랑 먼저 친구한테 팔고 여기서 이제 밥 먹고 편집하고 하면 되겠어요. 캡슐은 1, 2 에티오피카 고용 컵은 다이소에서 사온 2,000원짜리 유리컵이에요. 스토어팜 편한 커피에서 구입했어요. 다이소에서 사온 5,000원짜리 도마인데 친구가 쓰는 거 따라 샀어요. 도마 거치대가 있어서 제가 진짜 옛날부터 사고 싶었던 칼이 있었거든요. 좀 비싸서 마음에 품고만 있었던 칼이었는데 얼마 전 인스타그램 봤는데 어떤 분께서 공구를 열겠다고 이렇게 티저를 하시는 거예요. 팔로우해서 공구 뜨기를 계속 기다렸는데 정가보다 거의 한 만 원 정도 저렴하게 파시더라고요. 제가 요새는 또 요리를 안 하는데 근데 너무 가격이 좋아서 사버렸어요. 칼에 베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잘 잘려가지고 손도 한번 썰어봤거든요. 아무튼 좀 위험하긴 한데 진짜 시원하게 잘 잘리는 칼입니다. 이거 보세요. 얘를 정말 사고 싶었거든요. 너무 귀엽다. 글로벌 라이프 미니 초퍼고요. 고추랑 마늘이랑 이걸로 막 다 썰어버릴 거예요. 또 깔 친구가 있어요. 어제 여기를 가겠다고 이케아를 다녀온 거였거든요. 동부산 이케아 맞은편에 있어가지고 여기 가고 이케아도 구경하고 하면 딱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너무 귀여운 소품샵이었고 뜯기가 좀 미안할 정도로 포장을 너무 정성스럽게 해주셨어요. 요새는 어딜 가도 이렇게 포장을 예쁘게 해주시더라고요. 짠짠. 프로키드에서 블루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빈티지 유리컵인데 거의 뭐 새 것과 다름없는 컨디션이어서 샀습니다. 깜찍스 깜찍스. 너무 귀여운 거지. 썰리는 거 봐. 거의 갖다만 대도 썰리고 있어요. 오늘 저녁은 귀리밥, 계란 후라이 두 개, 그리고 김새 찌개입니다. 하원이다. 선배. 아, 참 선이 뭐야?
기다려. 밥 줄까요? 밥 줄까요? 월급을 대비해 비싼 돈 골라도 40만 명은 일터에서 생애를 맞았다. 두루미 일로 와. 두루미 일로 와. 일로 와. 두루미 일로 와. 왜? 무슨 일이야? 아, 여기 엄마가 주최해놨던 자리인데. 어딨어? 네 생각이랑 같지. 가자. 나이도. 밑도 끝도 없이 시작하는 겟레디 윗미 에스쁘아 피치 스킨 피팅 베이스 샘플 받은 게 있어서 한번 써보려고요.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스킨핏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라이트 베이지 컬러입니다. 블러셔는 3C 페이스 브러쉬입니다. 립은 제가 예전에 광고했었던 페리페라 잉크무드 매트 스틱 본방 4수 컬러예요. 이니스프리 스키니 꽁꽁 카라 브라운 컬러 발라줄게요. 제가 요새 브라운 마스카라를 발라요. 핀스 브로우 카라 내추럴 브라운 컬러고요. 초콜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모던입니다. 저 요새 쉐딩 중독자인데 제 친구가 저 쉐딩하는 줄도 몰랐다 해서 어찌나 킹받던지 진짜 열심히 하는데 티가 하나도 안 났나 봐요. 이제 옷을 좀 갈아입어 보겠습니다. 짠! 스웨이드 자켓에다가 엑스텐도의 미니백이랑 라이크에서 구입한 면바지인데 이 컬러는 더 이상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블랙 트위드에다가 베이지색 팬츠를 매치해봤고요. 흰 양말 신었습니다. 안에는 그냥 흰 반팔티. 이렇게 트위드 윗단추만 잠근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에다가 실버 블랙 슈즈 신고 나갈 거예요. 어제 오후에 마켓컬리 장을 봤는데 새벽에 도착했고요. 그릭 요거트 호지스께 맛있어가지고 큰 용기에 든 걸로 구입.
해봤고요. 금축가루, 도마블 플레인 데니시 식빵. 식빵 탑이어가지고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명품 식빵이래요. 바나나. 오렌지 할인하길래 또 하나 사봤죠. 이번에 습배송 주문하면서 우유를 깜빡해가지고 우유가 똑 떨어진 거예요. 컬리에서 우유를 또 사봤습니다. 유자차도 해먹고 에이드도 해먹고 하려고 한통 샀어요. 고급진 감자칩 하나 샀습니다. 이게 맛이 네 가지였는데 저는 그냥 클래식으로 사봤어요. 존기. 아니 컬리에 너무 귀여운 수세미가 있는 거예요. 완숙 삶은 계란 고리형 고무장갑 마미손 에디션으로 구입해봤습니다. 고무장갑에 이렇게 고리가 달려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떡볶이 안 먹은 지 좀 오래됐더라고요.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집에서 해먹어야 되거든요. 금미옥 국물 떡볶이를 사봤습니다. 시간은 8시고요. 10시간 뒤인 18시 업로드를 목표로 편집을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6시 영상 업로드 성공입니다. 오글거리는 드라마 좋아한다고 했더니 취향 저격일 거라고 산의 맞선을 진짜 추천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미 정주행을 마치고 본방 사수를 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번 주에는 영상 편집한다고 본방을 놓쳤어요. 2화를 몰아서 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지금부터 2화를 달려볼 거예요. 꼭 이렇게 앉아야 돼? 너무 맛있겠다.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짠. 스쿨푸드 김치말이 국수. 모짜렐라 짠말이 김밥 시켰어요. 뭐야, 문 왜 닫아? 아, 지금 기다리니까 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진상일까? 안녕하세요. 강아지 목욕 예약 되나요? 아, 혹시 그럼 또 언제 될까요? 네. 수름이 목욕을 좀 맡기려고 했는데 4월 8일부터 예약이 된다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셀프 목욕 시키고 와야겠어요. 아침은 식빵에다가 밤잼 짜먹을 거예요. 어제 마시고 남은 해메리카노. 제가 아침에 커피를 안 마시면 아파가지고 간단하게 아침 챙겨 먹고 준비해가지고 스케줄 뛰러 가보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먼저 전해드리고요. 또 제가 어디서부터 어떤 웃음 잡힐 듯 멀리 언젠간가 깨치지 따뜻한 너를 안기 I'm gonna make you mine.
짠! 무지성적으로 쇼핑 후루룩 했다고 했잖아요. 더블 컨셉에서 샀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왔습니다. 로고 실켓 크롭탑. 요새 너무 핫한 브랜드잖아요. 요새 이게 핫하다, 요새 이게 힙하다 이런 말 쓰면 늙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안 써야지 했는데 자꾸 습관처럼 나오네요. 지하쟁이가 되기 위해서 구입한 반팔 티고요. 마침 딱 어제 도착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늘 의상으로 당첨이다. 하하 귀찮아라. 그냥 챙겨가고 가방을 챙겨봅니다. 혹시 오르니까 사탕도 좀 챙기고요. 초콜릿도 한 뭉태기 챙겨보고요. 가방은 마디셔우드, 호보백, 삼각대. 지바이에 제 선물 보내주신 샌디타이저인데 향도 나고 편해가지고 잘 챙겨 다니고 있고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인생 쿠션 챙겨가고요. 유료 광고했었던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스틱이거든요. 본방사수 컬러고요. 지금 발라놓은 립입니다. 한 번씩 립 정보도 물어보셔가지고 챙겨가고요. 제가 워낙 미니백을 좋아해서 애초에 소지품의 개수가 적기도 하고 제가 들고 다니는 짐은 이 가방 안에 다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멀리 가고 해서 카메라 챙겨갈 거거든요. 손에 탁 들고 댕겨야지 안 잃어버려요. 가방에 괜히 넣고 하면은 더 기스나고 이래가지고 손에 들고 갈 거예요. 맛땡킹 크롭티를 입어봤는데 제 어깨를 전혀 고려해주지 않았어요. 어깨선은 여기 있는데 제 어깨는 여기서 끝났고 어쩌겠어요. 이렇게 입어야지. 제 배꼽이 여기 있거든요. 제 배꼽까지는 여러분은 일상생활이 아주 가능한 크롭티입니다. 데님은 보세 데님인데 리펠러테 좋아하는 바지입니다. 바지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가위로 그냥 툭 잘랐어요. 제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우리 정신없이 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또 바짝 입어줘야 될 게 트위드 자켓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딱 정직한 트위드 자켓이고 이것도 보세텍이에요. 뮤지엄텍. 제가 좋아하는 고가 도매. 이게 진짜 포인트. 밑단추만 탁 잠가가지고 A라인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입는 거지. 여기다가 이제 마디셔우드 호흡백 이렇게 들고 이제 댕기는 거죠. 예쁘죠? 신발은 덩크로 깔맞춤 할 거예요. 아빠한테 말했거든. 오늘 간다고? 괜찮네. 귀엽다. 이건가? 어떻게 하는 거고? 나는 몰라.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거가 이게 이건가? 아 이거구나. 그게 뭔데?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 떨린다. 떨린다. 와 놀러가는 기분이 난다. 야차를 타니까. 뭐 뭔데? 아 산 중앙산. 아 이런 것도 알려줘? 이게 뭐 운전 기능 보조 같은. 아 너무 시끄럽다. 기좀 작게 먹을까? 엄마야. 아, 승차감기. 알아보고 네. 이렇게 하는 걸까? 그냥 사람 바라는 거 아니야? 사람이 좋다? 잘한다! 잘했다!
근데 불타고 어때? 아니 이 진짜 맛있다고. 아 진짜 맛있겠다. 아침부터 이래 됐나? 열말했다고. 오늘 이러니까 엄마한테 오늘 안 와도 되겠나? 낮에 해주고 가면 되는데. 낮에 이제 연말해야겠는데. 꼬돌이야 이게? 어머 또 더 있어? 우리는 손 진짜 많이 가지 않니? 국물에 밥 쓰고 K-도터다 K-도터 아까 나 도스님 거기서 뭐 하냐면서 나한테 직장에 안 가고 우리 엄마야 진짜 근데 이제 빨리 온다 120을 걸겠다니까? 그 작은 걸로 근데 잘 나가더라 이게 패시 산초잖아 오늘 한 산초고 파김치 좀 마시고 야 이거 진짜 10년 만에 먹는 거 같은데? 그래. 그때 뭐, 몇 학년이었냐? 또 우리 20살 아니었니까? 아 20살 때 왔었네 까먹어 왔어 우리? 딱인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뭘 먹고 우리 그때 이제 20살 됐다고 술 마시고 그리고 네. 어머니가 이제 안주로 똥집을 해주신 거야 맞다 이제 딱 신사오기 신사오기 노래도 불렀나? 노래는 안 불렀던 거 같고 아 진짜 안 가네 이게 데이터가 그랬잖아 고생했다 한타 있는 거 반찬이 끝이라니까? 이렇게 해서 얼마라 한 거? 6만 원이에요 6만 원 장차리? 이거 다 직접 한 거잖아 그래 니 왜 이렇게 수척해진 거야? 힘들만 니 국물을 좀 먹어 나 진짜 그만하고 싶다 이거 니 언제까지 해? 월요일까지 너무 맛있어 나는 이게 어쩌려 나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간만에 진짜 제대로 된 밥을 먹네 진짜 맛있다 원래 손해인지 볼까? 야 아는 사람 믿나? 근데 애나가 우리 세 명 목소리 똑같대 진짜? 응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어 목소리 다 똑같고 말투도 비슷하고 그래서 서울 갔을 때도 니랑 내랑 간 줄 알았는데 전날에 갑자기 니랑 신냄면 한 대 막 멋지게 가자 이러면서 목소리 다 똑같고 네? 말투 다 똑같고 맞아. 기장으로 와서 왔어? 응 동서고가로 왔어? 응. 진짜? 김해공항 왔어? 고마웠네 나 맛땡킹 옷 샀잖아 왔어? 왔네 근데 어깨가 너무 좁더라 일찍 옷 샀다 맞지? 맛있다 아 진짜 구수하다 그래 와 맛있네 옷도 직접 한 거라고 오빠 나무 해서 누가 남영이고 대학생 때도 여기서 일하고 했잖아 맞아 근데 중학생 이후로 처음 보세요 아니에요 너희 춤추고 한 거를 모르셔? 우리가 그 앞에서 추지 않았지 우리끼리 방금 빠질 때 와서 평상에서 먹어도 참 좋은데 오늘 날이 너무 춥다 평상 좋다 5월달 주중 뚜깡 뚜깡 선생님마다 옷가 아 근데 너네 5월에 유럽 간다 맞아 우리 몰라 아 나는 좀 불안한데 5월달 갈 수 있어 왜? 아직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 난 네 보고 좀 땡겨서 갈까 이렇게 아 진짜? 나는 약간 좀 늦춰서 아니, 갈까 아니 영상을 보니까 너무 가고 싶은 거야 또 이제 찾아봤지 촉촉한 것 같아서 그래? 그럼 좀 천천히 갈까 언제 갈까? 5월 중순쯤에? 가는데 진짜 너무 좋아 그러면 좀 더 있을 수도 있잖아 우리 좀 좋던 적이라서 거기서 돈을 좀 벌면서 하루하루서 하루서 돈을 좀 닦아줘야 되나? 굿 닦게 하고 웰트리스라도 할까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서 맞아 정해야 되는데 니 월요일에 온다고? 화요일 수원 연락해 수원 내신 없지 볼까 선물 올래 하면서 수 어디야? 여자지 마지막 채린다 아 내 오늘 약속이 어? 누구랑? 친구야 야 친구들이랑 놀아라 수 예원이도 왔어 니가 내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며 한번 봐야지 오늘 내 생일이야 안다 몰랐다 이가 축구 언제 시작해? 8시 우리 그때 가야 돼 어디 가는데? 집에 가야지 수 막 튕기나 수는 받고 싶어 수는 축구로 간대 수도 있냐 수는 없다 네. 4월 둘째 주 수오가든? 야 저번에 오라를 안 왔잖아 많이 들고 왔네 그래 잘 먹네 아닙니다 수 없다고 역시 수엔 수고 맛 얘네가 진짜 얘는 이름이 뭐야?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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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고파 해운대로 배고파 뭐냐 아이고 오 됐다 이게 마카롱 의자 같은 거 해놓고 와 벨벳 의자 생각보다 넓지? 응 아 문도 있네 나 문 없는 줄 알았잖아 물이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커피 한 발이 딱 해야 되는가 이제 잠깐 내릴까? 내릴까? 괜찮네 이게 너무 왜 이렇게 앙상하냐 야 을신연스럽다 태규 아니가 태규 아니가
이상하다 좀. 좋다, 너무 많이 바뀌었다. 너무 바뀌었어. 너무 바뀌었어.